어서 오세요. 제1회 자연의 갑옷 축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달팽이에서 악어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수천 년의 진화를 통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타고난 자신들의 보호 장비를 뽐낼 예정입니다. 커튼 뒤에 보이는 미래에서 온 듯한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곧 알게 되겠죠? 자,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 것은 전복입니다. 거의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동물이 있다면 바로 전복일 겁니다. 이렇게 작은 연체 동물이 내부의 부드러운 생물에 아무런 불편을 주지 않고도 상당한 피해를 견딜 수 있는 껍데기를 발달시킵니다. 바다 달팽이는 머리카락 굵기에 탄산 칼슘 조각들, 단단히 말해 분칠 성분을 조심스럽게 수집합니다. 보통 분필은 부서지기 쉬운데요. 별로 힘을 들이지 않고도 맨손으로 부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복은 재주가 좋아요. 두꺼운 벽을 만드는데 그 구조는 가벼우면서도 매우 단단하죠. 맨 앞줄에 앉은 과학자들의 흥분한 모습을 보세요. 쇼가 끝난 후 전복과 만나길 고대하고 있죠. 인간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갑옷을 만들기 위해 전복 껍질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요. 혹시 전복을 그저 점심 메뉴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다음 참가자는 아마존강의 도박이 아라파이마로,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터프한 물고기일 거예요. 공기를 호흡하면서 하루 종일 물 밖에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여기 존재하게 됐죠. 보통 사람 두 명의 키만큼 길게 자랍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특징은 천연 갑옷이에요. 아라파이마의 비늘은 같은 물에서 도사리고 있는 피라냐로부터 그들을 보호합니다. 피라냐는 작을지 모르지만 무는 힘이 매우 세고 이빨이 날카로워요. 아라파이마 비늘은 단단한 외피와 부드러운 피부 같은 내층으로 되어 있어서 갑옷이 구부러지고 변형되지만 결코 부서지지 않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단단하지만 거의 막상막하인 참가자는 아이언클래드 비틀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껍질은 매우 단단해서 어른의 몸무게를 견딜 수 있을 정도예요. 바로 이 아이언클래드 비틀은 자동차에 한 번 치인 적이 있는데도 살아남았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단단한 껍질은 오히려 이 곤충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충분한 압력이 가해지면 껍질은 깨지진 않지만 곤충의 내장을 납작하게 누를 수 있어요. 납작이가 되는 거죠. 곤충학자와 곤충 채집가들은 바늘이 껍질을 통과하려면 망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때로는 바늘이 휘어지기도 한답니다. 달팽이 갑옷을 생각할 때 우린 보통 껍데기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다음 참가자를 보면 그건 달팽이를 잘 모르는 소리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비늘발 고둥은 바다 표면에서 먼 깊은 해저의 뜨거운 환기 근처에 삽니다. 껍질이 있긴 하지만 황화철로 만들어진 단단한 비늘 덕분에 아랫부분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헬멧과 철 비늘 사이에 완전히 무장한 기사처럼 보이는 끈적한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헌신적인 기사이기도 하죠. 달팽이는 사실 먹이를 먹지 않는데 몸 위와 안에 사는 박테리아에 의해 제공되는 영양분에 전적으로 의존해요. 냠냠냠냠냠. 무대 위로 뒹굴며 등장한 것은 장갑차처럼 보이는 천산갑입니다. 비늘은 아마딜로의 비늘과 많이 닮았는데요. 서로 겹쳐져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죠. 무언가 무대 위로 달려오고 있어요. 사자예요. 누가 사자를 풀어놓은 거죠? 천산갑은 번개처럼 빠르게 반응하며 몸을 공 모양으로 굴리고 죽은 듯 눕습니다. 사자가 달려들어보지만 사자 이빨은 갑옷을 뚫지 못해요. 휴, 지금 무대 관계자가 사자를 무대 밖으로 데려가네요. 우리 참가자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천산갑의 생존 기술을 보여주는 놀라운 시범이었어요. 천산갑의 비늘은 인간의 손톱과 머리카락처럼 케라틴으로 만들어졌지만 뛰어난 수준의 방어력을 제공합니다. 다음 참가자는 큰 물탱크 안에 둔 채로 무대에 오릅니다. 갑오징어입니다. 오징어와 문어에 가까운 친척이죠.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이 들리는데요. 그러게요. 자연이 제공하는 최고의 갑옷을 보기 위해 왔는데 이 참가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요. 정말 그럴까요? 사실 갑오징어의 갑옷은 몸 안에 있는데요. 커틀본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오징어뼈라고 하지만 사실 뼈는 아니에요. 오징어의 내장을 보호하고 수영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다공성 연토질의 껍질이에요. 껍질에 있는 구멍은 물과 가스를 들여보내고 오징어가 잠수하고 싶을 때는 오징어뼈에 더 많은 물을 빨아들이고 다시 떠오를 땐 가스와 함께 물을 뿜어냅니다. 탱크 바닥에 싱크홀이 열리고 오징어가 교활한 포식자를 위해 자리를 피하는데 바로 엘리게이터 가입니다. 아라파이마처럼 엄청난 크기로 자랄 수 있고 이 참가자는 확실히 가장 큰 종류에 속합니다. 저 이빨 좀 보세요. 엘리게이터 가아는
매복 포식자로 가만히 먹이를 기다리다가 방심한 물고기를 잽싸게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 참가자는 놀라운 비늘을 뽐내기 위해 여기 나왔어요. 다른 물고기와는 달리 비늘이 두껍고 에나멜 같은 것으로 덮여있죠. 이런 비늘은 포식자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해주죠. 엘리게이터 가아는 완패하기까지 엄청난 공격을 견뎌낼 수 있어요. 몸을 휘두르며 가아도 싱크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커다란 무언가가 대신 나타납니다. 아! 저 소리! 다음 참가자의 옆구리에 달린 딱딱한 골판이 터널 벽을 긁어댑니다. 벨루가 철갑상어로 만나보세요. 같은 종류 중에서도 가장 크네요. 갑옷 같은 비늘이 온몸을 덮고 있진 않지만 제가 언급한 스큐트라고 불리는 다섯 줄의 골판이 이 거대한 물고기를 공격할 만큼 겁없는 상대로부터 충분히 보호해주죠. 모든 포식자가 이 골판 사이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넓은 입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강한 수중사냥꾼이라고 해도 이 철갑상어를 한 입 베어 먹으려다가 이빨이 부러질 수 있어요. 거대한 물고기가 터널 속으로 다시 사라집니다. 저클린 소리. 탱크 안에 있던 또 다른 걸 눈치챘었나요? 자세히 보세요. 매우 독특하고 눈에 띄는 모양을 하고 있네요. 네, 소라고등이에요. 귀에다 대면 바다소리가 들리는 듯한 소라고등. 아마 집에 하나쯤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소라고등은 비어있어요. 소라는 바다 달팽이인데 그 껍질은 매우 예쁠 뿐만 아니라 정말 단단합니다. 다른 바다 달팽이들처럼 소라도 배각으로 껍질을 만들고 위험에 처하면 그 안에 숨어요. 이 방법은 많은 도움이 되는데 두꺼운 이동식 갑옷 세트를 물어뜯을 만큼 튼튼한 이빨을 가진 포식자는 많지 않기 때문이죠. 잠깐, 과학자들이 다시 동요하고 있어요. 딱지조개가 싱크홀을 통해 무대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 영리한 연체동물은 다른 종과는 달리 다용도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윗면은 느슨하게 연결된 단단한 판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는 단단하고 여러 겹으로 된 비늘로 덮인 띠가 딱지 조개의 몸체를 둘러싸고 있어요. 이러한 구조는 이 연체동물이 바위처럼 울퉁불퉁한 표면을 돌아다니면서 언제든 멈추고 공격에 대비할 수 있게 해주죠. 충격을 받으면 껍질과 비늘이 단단해져서 딱지 조개의 부드러운 몸체는 손상되지 않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세부사항을 적고 있어요. 인간을 위해 이런 갑옷을 만들고 싶어하죠. 마지막으로 물탱크는 무대에서 퇴장하고 다음 참가자가 미끄러지듯 무대로 등장하는데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크네요.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있어요. 나이라거예요. 수백만 년 전에 처음 등장한 이래로 거의 외모에 변화가 없었던 이 거대한 파충류악어는 단단한 갑옷도 가지고 있어요. 파충류의 비늘은 사실 보호의 역할을 하는 외골격입니다. 악어가 가장 가까이 앉아있는 관객들에게 달려듭니다. 이 짐승은 중무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공격적입니다. 한편 소품팀에서 악어 가죽으로 만들어진 고대 갑옷 한 벌을 무대로 가지고 옵니다. 3세기에 만들어졌고 날카로운 물건으로부터 공격에 꽤 효과적이었어요. 이런 악어를 환하게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비늘로 덮인 이 짐승은 이미 약이 올랐어요. 쉑쉑 소리를 내며 물려부들지만 천천히 뒤로 물러서더니 무대에서 내려갑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상자 안에서 뭔가 무거운 것이 꿈틀거리고 있네요. 마침내 상자 한쪽 벽이 무너지고 쿵 소리를 내며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대 위로 발을 내딛는 것은 바로 안킬로사우루스예요. 이 공룡은 거대하고 몸집이 큰 데다 크고 두꺼운 두개골에 튼튼한 갑옷판이 온몸을 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악명 높은 특징은 적과 싸울 때 사용했던 꼬리 몽둥이일 거예요. 또 다른 설명에 따르면 안킬로사우루스의 갑옷은 현대 동물에서 발견되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두껍고 상당한 충격을 견뎌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괴물이에요. 초식 동물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